아, 근데 반말이에요. 미아야. 아, 미아야. 이게 뭡니까? 24년 전이에요. 1991년도에 이제 미아 씨를 만났는데 네네. 우리는 그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 쪽이고 그다음에 개그맨 쪽이라서 이렇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데도 그렇죠. 이렇게 네. 어떻게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조화가 돼 가지고 네, 자주 만나서 얘기도 밖에서. 하고 뭐 그랬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 김미아 씨가 저한테 야 이제 친구 하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친구 하자 나이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.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. 몇 년 뒤에?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존댓말로 또 얘기를 했죠. 어머, 그래서 또 존댓말로 얘기를 하다가 또 몇 년 뒤에 이제 시사 다큐를 할 때 우연찮게 네. 또 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존댓말로 또 얘기를 했어요. 존댓말로 얘기했더니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야 친구인데 왜 말을 못하냐고 그래서 또 그래 그리고 또 말을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진짜 애매한 경우예요. 그렇죠, 애매한 근데 경우가 정말 갑자기... 사람이요 말을 낮췄다가 높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이게 친구인데 어떻게 또 말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될지. 네, 그러다가 네, 네. 4년 전인가 5년 전에 또 공연 때문에 또 같이 만났어요. 또 만났어요. 그래서 말을 제가 높였어요. 그래서 미아 씨 그랬더니 얘는 또 왜 이러냐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반말로 했어요. 네, 그래서 잘 다루시네. 그래서 반말로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네. 오늘 녹화하기 전에 저기 분장실에서 만났어요. 그래서 제가 미화야 하려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우민 씨, 우민 씨, 아주 정말. 아니 정말 아니 이게 누구 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? 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말 저 말대로 진짜 미화야 너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자, 도대체 이게 정말 왜 이러는지 그 심리 궁금하네요. 김미화 씨가 기억부터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요. 왜냐면. 앞으로만 가는 인간형이에요. 진짜요? 노력하고 뒤를 잘 생각을 안 해요. 친구였었다가 그때 아마 변호민 씨가 장가 가고 뭐 이래서 제가 아 장가 간 아범한테 내가 말을 이렇게 낮추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높였다가 또 어느 순간은 잊어먹었다가 아마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김한국 씨 진단이 맞아요. 그래 제가 앞으로만 가는 인간형이었나 봐요. 네. 그럼 저를 오늘 미안하다. 반갑다 친구야. 반갑다 친구야. 그럼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오케이, 오케이. 다음에 존댓말하면 죽는다. 오케이, 자 약속. 변호민 씨, 변호민 씨가 세트 뒤로 가고. 예. 엄마 가면 나오세요. 반갑다 친구야. 친구야! 쫙 나오고 있잖아요. 아니 친구 먹는데 몇십 년이 걸렸네요. 23년. 그럼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저 친구 증인이자 되어주십시오. 네 맞아요 맞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 김미아 씨가 불러주세요. 음악 자 지금 음악이 없으면 제가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. 친구야 이랬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보고 싶다 친구야! 보고 싶다 친구야! 우민아! 우민아! 자, 나갈까요? 절대 존댓말 하지 마. 그렇지. 약속합니다. 감사합니다. KBS. 아, 자, 지금 두 분 다 식사를 마셔야죠.